새집살이 팀에서 MT를 왔어요. 자이그리 두 대가 왔고요. 정체 모를 고기들. 저희는 소고기도 왔습니다. 저희 총 19명이에요. 엄청난 대식구죠. 이건 뭐죠? 삼겹살인가요? 네, 맛있는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고기를 먹을래요. 자, 소고기예요. 생선 한우입니다. 맞죠? 빨리 구워봐, 현기. 현기 삼기. 굽는 걸 잘 아, 진짜? 나도 못 굽는데? 우와. 나 고기 볼지 모르지만 맛있어 보인다. 우리 시어머니 역을 맡은 안주영 배우님이 아주 고기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솜씨가 난다. 탈영이. 이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 화면에서. 그치? 이제 많이 익었어요. 짠! 우리 짠! 소고기가 등장했어요. 맛있겠다. 그때 시선 강탈했던 아기. 세희 안녕. 소고기 근데 기온에 오면 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어요. 저 얼굴 나와요. 맛있게 먹읍시다. 야, 이걸 왜 안 먹어? 너무 까매. 뭐 지옥에서 돌아온 양파구이 뭐 그런 거라서 안 먹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아. 너 벌칙으로 하자, 벌칙. 형제 누가 먹어? 저 네가 먹을래?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게요. 네가 먹자. 슬기 씨 가도 되겠다. 10256 정말 1등 신부감. 1등 신부감이 그러면은 슬기 어머님이야? 어, 맞다. 슬기 어머니께 꼭 전해드려, 1등 신부감. 이미 품절이요. 아, 이제 늦게 온 사람들도 다 왔어요. 와. 찬영아, 술 안 흔들래? 와. 어제 MT에서 열심히 놀고, 이제 퇴실에서 눈썰매 타러 갈래.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난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그게 안에 찔리지 않아? 인과응보일 수도 있어요. 인과응보? 뭐라고? 인과응보라고. 뭐라고? 오늘 어제 많이 먹었는데 짐이 하나도 안 죽었어. 표정이 지옥이야? 오빠 표정 펴요. 오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눈썰매 타임 타고 싶지 않다. 여긴 간밤에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저희는 눈썰매 타러 갈 거예요. 저희 팀 아역입니다. 맡은 배역이 뭔가요? 김지호이고 7살입니다. 네, 7살 역이에요. 10살이지만. 안녕하세요. 저희 연출님 아기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연출님 아기예요. 저희 연출님입니다. 고은의 역. 세희 안녕하세요. 고은의 역 겸 연출을 맡고 있는 세희입니다. 시어머니 역과 웨이터 역과 남편 역을 맡고 있는 박희루 배우예요. 안녕하세요. 전 갑자기 나름 간지나는 단발머리가 됐습니다. 가족이다, 가족이야. 이렇게 단발머리가 된 거 머리 묶었는데 이 위에 모자 썼더니 갑자기 단발머리가 되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저는 여기서 눈썰매만 탈 거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스키장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희루야, 너 장갑 없어? 아, 진짜. 야, 그거 새 양말이지? 아니에요, 장갑이에요. 장갑도 되고, 장갑도 되고. 여기는 근데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에스컬레이터? 어? 에스컬레이터? 뭐야, 무빙 카트 같은 거, 무빙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드가 아니어도 눈썰매라도 행복하다.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와, 잘 가. 잘 가. 두 번째 썰매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썰매 탄 느낌이 어떤가요? 진짜 완전 무서웠어. 네, 범퍼카를 타려고 왔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탑승! 어, 그냥 타면 되는 거야? 탑승! 아! 나 붙었다, 야. 탑승! 오아리다! 오아리다! 노래 읽어야지. 박유 10초 한 번 외쳐주시죠. 오! 곤돌라 타고 맨 꼭대기에까지 올라왔다가
단체 사진만 찍고 저희 내려가고 있어요. 아, 나도 보기도 하고 싶다. 내려가는 곤돌라. 저는 복장은 아주 스킬이 다른 복장인데요. 사실 눈썹이 딱 한 번밖에 못했다는 게 함정입니다. 어떤 인원들과? 저는 아까 그 사람입니다. 아, 여기는 아까 그 흥에 넘치던 두 분이고요. 세이야. 여기는 세이야. 그 귀여운 나이스진 같은 아기예요. 나이스진. 팔의 힘이 없어. 미니 언니가 왜 좋아요? 미니 언니 예뻐서 좋아? 어디가 예뻐? 얼굴이 예뻐. 얼만큼 예뻐? 얼만큼 예뻐? 예쁜지? 윙크. 한 번 더 윙크. 세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이가 손을 안 놔줘요. 휴대폰 촬영하면 안 되세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너무도 힘겨워. 주저앉고 싶을 땐 생각해. 가진 걸 생각해봐. 살아낼 힘이 생길 거야. 나는 사랑. 나는 이제 지겹더라고. 너의 표현이 내게 사랑이 아니야. 드디어 소떡소떡을 먹어보려고요. 몇 개 살까? 두 개? 사면 되려나? 두 개? 소떡소떡 두 개 주세요. 와! 세 개 사주는 거야? 그럼 은혜 것까지 세 개 사주면 안 돼? 드디어 그 유명하다던 소떡소떡을 먹어볼게요. 소떡, 소떡, 소떡 이런 거구나. 아, 먹어보면 맛있겠다. 나 머리 지금 막 망나니야.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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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 형제 너는 왜 노래를 잘해? 어머니라서? 어머니라서? 어머니라서 그렇다. 드디어 소떡소떡의 표정. 형이 방금 먹는 표정 완전 웃겼어. 아 맛있어.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소세지랑? 응. 네. 원래 근데 소세지가 달라져 있는 거야? 거기는 무슨 멀티도 다 끝이야. 응. 그냥 떡꼬치인데? 아니야? 확실히 떡에 그 양념이 덜 묻혀있네. 나는 양념 많은 게 좋은데. 아니, 떡이 양념에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머니인 줄 알았어. 살짝 찹찹한 살짝 물에 멀쩡 한 건가? 뭐가 있었는데? 애미야, 싶었다. 이 소떡소떡은 생각보다는 맛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떡소떡은 양념 맛인 걸로. 그래도 먹어야지. 야, 먹기 잘해. 아니, 오빠도 먹어야 돼요. 절반은 오빠 거야. 산다는 건 나같이 산다는 건 견뎌내고 울고 가끔은 웃고 그렇게 우리 사는 거니까. 형기 눈알 빠지려고 그래. 돌고래가 됐구나.